반갑습니까? 특허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니터 좋아하시나요? 저도 정말 좋아하죠. K사전 내에서도 모니터에 환장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볼타나 에디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니터에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저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4090 쓰는 사람들. 하지만 제가 게이밍 모니터를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제품을 딱 봤을 때 게이머를 고려한 티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만 보거든요. 뭐 게이밍 모니터에 USB-C 넣고 또 뭐야 그거 커브드? 도대체 그런 거 왜 넣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그런 까우, 허세 하나도 없습니다. LG전자 울트라기어 32GR75Q 보시면 아시겠지만 32인치 크기와 궁합 좋은 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플러스로 LG답게 IPS 패널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조합을 정말 좋아하는데 하이 DPI 도움 없이 100% 네이티브 크기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하면 그런 거 상관없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공략 과연? 게다가 144Hz는 아쉬우니까 165Hz 빵! 사실 이게 큰 차이가 없긴 해도 뭔가 그 기분이 다르거든요. 2024년 다 돼서 모니터를 샀는데 144Hz야. 뭔가 찝찝해. 거기다 최대 응답 속도는 G2G 1ms 가벼운 주사율도 G-Sync 컴패티블과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모두 인증받아서 게이머의 불행감을 싹 해소해버렸죠. 물론 HDR 600등급이 아닌 배사 디스플레이 HDR 400인 점은 살짝 아쉽지만 솔직히 저는 HDR 600에 있는 빗기둥? 그런 거 넣을 거면 내 방에 RGB LED바 하나 더 넣겠습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긴. 의미 없단 소리지. 사실 그래요. 이 모니터가 4K 모니터면 애초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 목적으로도 선호받는 스펙이라 HDR 600, 1000 당연히 환영이죠. 하지만 QHD잖아요. 영화? 픽셀 매칭도 제대로 안 되는데 굳이 이걸 영화 감상 목적으로 사겠다고? 솔직히 지세요. 그만큼 게이머에 의한, 게임으로 위한 스펙들만 줍줍해서 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스펙 말고도 너무 마음에 드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요 로고. 이제는 말 안 해주면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게임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스킬템 누르거나 유닛 선택할 때 화면 로고가 절 쳐다보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아이란 말이야. 전체적인 디자인도 최신 LG 모니터스럽게 잘 뽑혔습니다. 게다가 후면에 RGB LED 하나도 없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물론 RGB LED로 도배해서 쓰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어디까지나 담백한 게이밍 모니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그럼에도 나는 RGB가 꼭 있어야겠다. 그러면 이 모델과 함께 알리에서 LED 스트랩 하나 사서 모니터에 두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기름기 쫙 빠진 LG 모니터 측정값도 봐야겠죠? 사실 스펙 좋아도 여기 통과 못하면 땡이야. 일단 첫 번째는 응답 속도입니다. 매우 빠르게 상태에서 2.47ms, 빠르게 상태에서 3.83ms, 발로란트 플레이 시 시스템 레이턴시도 6.6ms. 역시 게이밍은 LG다! 클라스 인정! 이어서 밝기! SDR 상태에선 412.7 칸델라, HDR 상태에선 522.2 칸델라로 일반적인 게이밍 모니터 치고도 상당히 높은 밝기입니다. 덕분에 주간에서도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도 LG 클라스 검증 완료! 다음은 색역입니다. 게임 플레이 시 가장 중요한 sRGB는 100% 측정이 되었지만 넷플릭스 시청 시 중요한 광색역 DCI-P3 색역대는 90.8%로 살짝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명암비죠. IPS 패널 특성상 명암비 수치가 약점인데 간혹 800:1, 900:1 같이 기준치보다 낮은 모니터들이 종종 보였어요. 과연 이 녀석은 피할 수 있을지. 60초 후에 고개는 다행스럽게도 32GR75Q는 1200:1 수준으로 IPS 기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확인!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살짝 여기가 좀 간지럽긴 한데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바로 자동 입력 전환 기능이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기능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반응이 좀 느려요. 처음엔 안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딴 데 보다가 다시 쳐다보니까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진성 한국인은 이런 거 조금 답답하거든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줄.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59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솔직히 비쌉니다. 물론 LG 서비스 좋은 거 다들 알죠. 하지만 QHD 게이밍 시장은 가격도 스펙이거든요. 이 부분 조금 아쉽다. 하지만 LG가 어떤 기업입니까? 츤데레 기업이죠. 이래놓고 또 연말이다, 연초다, 새학기다 이런 이름 붙이면서 할인 행사 들어가는 거 아이 뭐 빨리 보인다 보여? 아 찾아보니까 이미 40층이 뚫렸더라고요. 벌써부터 다들 지갑 두근두근 하시죠? 가만있어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 게이밍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게이머에게 정말 필요한 스펙은 무엇인지 LG가 진지하게 고민한 티가 나는 제품이었어요. 물론 가격도 조금 더 고민하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담백한 게이머 2코 그리고 이 제품은 허세 없는 게이밍 모니터 LG전자 울트라기어 32GR75Q였습니다. 끝!